국정감사 2일차입니다. 국감 첫날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. 정부는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월 26일 국토위 전체 회의 때부터 저희 국토위원들은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저간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PC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고 제출하겠다고 흔쾌히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자료도 주지 않고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난주에 일방적인 PC 발표를 한 것과 국정감사 바로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입니다.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4분 거리로 중점이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된다. 이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런 질문은 가까이 좀 대고 얘기해 주실래요? 그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인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답하는 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장관님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이거를 용역사나 직원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저는 이거 10분간 설명 들으면서 이게 탁 막혀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셨나요? 이 분석을 행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있다고 했죠. 자꾸 전문가 얘기하시니까 제가 전문 지식이나 이 시뮬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그럼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이 왜 그 1타 강사는 왜 하셨어요? 오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국방위는 파행시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. 지금 이 국방위는 지금 핫한 국방위라서 특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죠. 그러니까 빨리 위원장님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일단 시작을 하고 정무위, 국토위 등의 상임에서도 국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국민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국회에 국정감사라는 권한과 역할을 주셨습니다.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의 발음 아닙니다. 정부 여당은 오만한 태도로 잘못과 무능을 숨기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.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감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